봄이 왔다. 봄이지. 다음 주는 14도까지 올라간대. 와, 이제 눈 안 오겠네. 지금 다운타운 가고 있는데 누구 만나러 가 우리? 저희 유튜브에서 연락이 닿게 된 킹스턴에 사는 한인 분을 만나러 가는데 카페에서 만나고,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공사할 자재들 조금 보고, investment property, 저희가 렌트를 돌리고 싶은 집을 구매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. 근데 어제 좀 이렇게 realtor.ca 보다가 괜찮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. 방 4개에 화장실 2개인데 그게 좀 관심이 있어서 어제 연락을 해보니까 바로 오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요. 그런데 그래도 한번 보면 좀 감이 좀 더 오고 저희들만의 기준이 좀 생길 것 같아서 날씨도 좋고 해서 나들이 겸 재밌겠다, 그지?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의 구독자야. 그지? 구독자 만나. 근데 이제 구독자에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죠. 와, 날씨 너무 좋다. 어떻게 이렇게 눈이 한꺼번에 녹더니, 그지? 비가 딱 오고 나서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. 맞아. 방금 카페 갔다가 이제 집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집이라서 되게 꼼꼼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요 집인데 1층에 방 2개, 2층에 방 2개, 화장실은 각각 하나씩 있고, 리얼터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달에 렌트로 수입이 2,200불에서 2,500불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나쁘대. 어차피 뭐 깔끔하게 해놓을 필요 있나? 그냥 학생들 들어와서 살기에는 딱 좋지. 나도 대학 다닐 때 이런 집에서 살았어.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런 집에서 많이 살아. 그리고 주변이 생각보다 깔끔해. 옆집들이랑 동네. 동네가 괜찮아. 집들도 깔끔해 주변에. 조금만 근데 손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. 그럼. 밖에 특히 저거 있잖아. 이 나무. 저거 나무 다 잘라버리고. 계단도 조금 깔끔. 계단 좀 깔끔하게 하고. 저거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. 직접 해도 되고. 주말 맞아. 우리 만약에 사면 여기 출근하겠네. 출근해서. 주말 출근자 여기. 사면 여기 고쳐야 돼. 조금 고쳐서. 그러니까 이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보고. 많이 안 간다. 그러면은 괜찮지. 일단 지금 저희 말고 저희 뷰잉 하기 전에 다른 포텐셜 바이어가 지금 집을 보고 있어요. 리얼터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짝 엿듣고 있어요. 무슨 말 하는지. 근데 보니까 조금 들어보니까 킹스턴에서 살다 온 사람은 아니고 킹스턴 마켓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끝났네요. 한번 가볼게요. 집 구경하러 가요. So this is the backyard. Nothing in the back, but it's got plenty of space. The fence, okay, the fence. Floor was done recently. 월세가 700에서 750이라고 해요. 방 상태는 괜찮은데 집 전체 상태를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, 프라이버시 때문에. 일단 그 방에 그 지금 테니스 들어있는 애들이 너무 막 해놔가지고. 맞아. 와,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잖아. 나는 진짜 난 저런 방꼬라지를 난 처음 봤어. 저기 사람 파란색 방은 괜찮았고. 맞아. 그거 제일 깔끔해. 내 생각에는 제일 문제는 이제 위에야. 그치, 위에 두 집이. 위에 약간 에릭처럼 약간 뭐라 그러지? 하나는 댄 같은 느낌이고. 하나는 완전 댄이고 그냥 창문도 엄청 작게 있고. 지하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. 지하는 저희가 막 오기 전에 얘기했을 때 밑에도 방을 만들까? 레노베이션을 밑에 할까 했는데 지하 내려가 보니까 저 키에 딱 서 있을 만한 정도고, 남편은 아예 허리를 굽혀야 됐었어요. 그리고 한 100년 묵은 먼지랑 때가 다 그냥 쌓이는 거.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. 그래, 뭐 투자로 집 그렇게 돌리는데 와가지고 뭘 하겠어.
근데 그래도 그렇지 약간 선을 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학생들이 아무리 살고 투자 목적이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좀 2층은 선을 넘었어. 그냥 그냥 안 살 것 같지? 너무 비인간적인? 근데 와 많이는 못 고쳐. 많이는 못 고치고 내 생각엔 고치더라도 테넌트가 들어가 있잖아. 그러니까 쉽진 않지. 아 그리고 테넌트가 좀 마음에 안 들던데. 진짜 간단한 터치업 정도만 하고 그냥 렌탈 프로퍼티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지. 만약에 하게 된다면. 그리고 또 저희가 리얼터한테 저희 버젯을 약간 이렇게 기띔을 해줬어요. 혹시 뭐 괜찮은 괜찮은 매물 나오면은 이야기 해달라고. 와 근데 사진으로 봤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적당히 달라야 되는데 부엌도 조금 손을 봐야겠더라. 근데 부엌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 생각엔 화장실. 아 2층 화장실 심각해. 2층 심각해. 거기를 욕조를 다시 하든가. 저 사람 집을 팔겠나? 미치겠다. 근데 확실히 내고는 가능해. 더 싸게. 그지? 적어도 내가 보기엔 적어도 4, 5천? 4, 5천? 그 정도는 일단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4, 5천. 어쨌든 뭐 저희가 이거를 사든 말든 간에 좀 그냥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보면서 막 저희만의 기준도 좀 생기고 리얼터랑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도 있어. 킹스턴 하우징 마켓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리얼터랑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요즘 마켓 상황은 어떻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게 의미지 뭐. 근데 킹스턴이 하우징 마켓에 있어서는 정말 안정적인 게 군대가 있고 대학이 두 개가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스테이블해요. 아까 온타리오에서 가장 low vacancy rate, 그러니까 가장 뭐라 하지, 비어있는 비율이 적은 도시죠. 아무리 학생들 살아도 그래도 들러서 꼼꼼하게 좀 관리해주고 깔끔하게 좀 해주고 싶은데 와 저거는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모르겠다. 근데 내 생각엔 저기에 퍼니처 같은 것만 좀 진짜 외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만 놔도 좋을 것 같아. 왜 그런 거 있잖아. 뉴욕 지하철에 막 낙서 엄청 돼 있었을 때는 범죄율이 진짜 엄청 났어. 근데 뉴욕 지하철에 있는 그런 거 그래피티 이런 거 다 지우고 나니까 범죄율이 확 줄었어. 그런 거랑 똑같아. 얘들도 우리가 퍼니처를 이런 거 잘 구비를 해주면 딱 보기에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순화가 되는 그런 퍼니처? 깔끔하게 해놓으면 깔끔하게 쓰겠지. 그지, 그지. 물론 항상 그럴 거라는 범칙은 없지만 내 생각은 그래. 생각 없이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책임하게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거는 너무했어. 그 테넌트들한테도 안 좋고 우리가 프로퍼티 오너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관리를 안 한 거지. 불쌍해 학생들. 그렇게 집을 받고 저희는 지금 홈디포에 가서 화장실 저희 지금 바꾸려고 계획 중이라서 화장 세면대랑 그런 거 좀 보려고 캐비넷이랑. 이거 이쁘다. 이거 깔끔하다. 이거 봐봐. 투썸한다. 이게 우리 집 거보다 조금 작나? 비슷한. 우리 집 거보다 작아. 근데 이게 별로야 나는. 이렇게 열어지는 거. 이게 우리 집 거랑 비슷하네. 그 이거. 이거 얼마야? 비싸다. 저거 동그란 거 해놓으면 내 생각엔 현관 분위기가 달라지겠는데? 저희 집 현관 등이 너무 올드한 거라서 1950년대 저희 지금 한 네 군데는 돌아본 것 같아요. 결론은 아마존에서 시키기로. 결론은 일단은 재고가 없어.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프로덕션이 약간 절반으로 줄었대요. 이제 소셜 디스턴싱 이런 것 때문에. 그래서 뭐 생산이 이제 전에 비해서 너무 늦어지니까 너무 늦어지는데 수요는 높으니까 재고가 없기도 하고
약간 이케아를 맨 처음에 알아봤는데 이케아는 그냥 노답이고 아무튼 날씨 너무 좋아서 돌아다니고 좋았고 그리고 집 집도 봐서 되게 재밌었고 집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맞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7시인데 이렇게 밝으니까 좋네요 봄이 이제 다 온 것 같아 봄에는 킹스턴이 훨씬 이쁘니까 그것도 많이 영상 찍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주말 브이로그는 마칩니다